자,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제가 만났던 한 외국계 은행의 임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는 강의를 듣고 이분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걸렸을까요? 올해까지만 은행에서, 이 외국계 은행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올해 퇴사를 하고 내년에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회자가 돼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일만을 하겠다라는 게 이분의 비전이었어요. 꿈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외국계 은행의 임원이면 연봉서부터 특권이거든요, 진짜. 이 자리까지 와서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결단할 때는 헌신이며 결단이에요, 진짜. 근데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 가라앉아요. 왜냐하면 이 고백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테이프 불러 바로핀 분들에게. 자, 질문 시작.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작. 답변을 해주셔야 돼 이제. 질문했잖아요, 서로 다. 문제가 뭐예요, 이분의 문제? 주로 우리는 질문하고 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은 묵상을 다 해요, 그냥. 그러지 말고 나눠 보시는 거예요, 지금 1분씩. 역시 이 나누시는 내용을 보니까 수준이 있네요. 사실 이거는 제가 비전 스쿨을 할때 경험했던 다양한 사례들 중에 한 가지죠. 그죠? 자, 이 나누신 옆 사람에서 박수 보냈는데 어떻게 보낸다고요? 예수. 같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요? 아니, 평생 일했던 이 일터, 은행에서의 일은 하나님의 일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동안. 그럼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중에 한 분은 저한테 제가 목사님을 먼저 만났다면 제가 그 일을 내려놓지 않았을 텐데. 그분은, 체코인가 폴란드인가 거기에 지사장이었어요. 우리가 여기도 오니까 에어컨마다 붙어 있는 그 대기업 한국에. 아, 뭐 알겠죠? 거기에 지사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도 이런 비전으로 총신대학을 온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나 제 강의를 듣다가 이분이 저한테 와서 한 고백이에요. 목사님, 제가 그곳에 있을 때는 한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최고의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제가 공항에 직접 나가서 맞이하던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신대원을 왔는데 제가 목사님을 만났다면 제가 이런 일을 안 했을 겁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자, 이 내용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눠야 될 내용인데요. 자, 이게 똑같은 개념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분이 말한 세상 일은 비즈니스였어요, 비즈니스.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지니까 주님의 일, 이분이 말한 주님 일은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배, 성경 공부, 주일학교 봉사, 뭐 성가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고백을 직접 듣는 데니까 이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 이게 하나님의 일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졌어요, 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일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면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일은,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의 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그래서 일단 오늘의 강의는 앞부분은 제가 하는 주강의, 기독교 세계관의 주강의를 간단히 요약하고 뒷부분 이렇게 시리즈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모임교회의 활동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지금도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제 강의를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걸 중심으로 얘기를 해, 이걸. 또는 CBMC 활동. 이게 하나님 일이라 생각해요. 또는 직장인들은 신우회 활동.
그래서 신의 활동은 하나님이라 생각하는데 내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의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 그래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기 육체를 시작. 예, 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주장하는 자세로 읽어야 돼. 신앙 고백처럼. 아시겠죠? 아까 몇몇 분들은 제가 보니까 경로당 분위기처럼 읽어요.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하신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보고 성령을 위하여 하신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듭될 것을 보고. 아멘.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던져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썩어질 것을 위해 살거나 하나는 영생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거를 뭐라고 여기 말하냐면 육체를 위해 산다 말하고 있고 영생을 위해 사는 삶을 성령을 위해 산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하면 사도 바울은 인생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사는 거예요. 날마다. 아까 우리 유희천 사장님이 말씀하셨죠. 연합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선택하며 살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시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가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또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니까요. 지난 한 주 동안 또는 요번 주 월요일부터 어제 오늘까지 여러분은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성령을 위해 산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나눠보세요. 이 질문을 딱 해요. 자, 한번 잠깐 나눠볼까요? 이러면 너무 당혹스러워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 네? 일터에서요? 비즈니스 하면서? 고객을 만나면서? 성령을 위하여? 뭐죠, 그게? 제가 그 반문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다니까 교회에서는 장로님 하면? 일단 장로님 들어가면 모든 장로님들이 저를 외모네요. 언제 눈을 안 맞추요. 왜 질문할까봐. 회사에서는 제가 이름을 댄다니까. 김과장. 박이사. 이러면 너무 당황해요, 그냥. 그리고 꼭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일터에서 성령을 위해 산다는 게 뭐예요, 대체? 그래서 제가 충격적인 것은 한 임원이 저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 말이 사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희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답변하지 못한다는 것은 육체를 위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인가 반드시 하나. 제가 질문을 던진다니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성령에 산 것을 또는 제일 당황스러운 게 이거야. 이렇게 소수가 모였을 때 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발표해 볼래요? 이러면 이제 멘붕에 빠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성령을 위해 뭘 얘기해야 되나.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특히 직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전업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에서 생활하는 게 성령을 위해. 그래서 이제 전업주부들은 말하려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래도 아침에 기도하지 않았나? 내가 말씀 본 게 이번 주 말씀 본 게 기억이 안 나네. 또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요즘은 신의 활동도 안 하는데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도입했을 때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주는 성격주의 이겁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무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파란 글씨만 주목하면 좋아요.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언제? 수시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는 자꾸 복문 중문을 만드는데 원래 원어와 이게 영어로는 심플해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질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예외가 없어요. 여기 있는 분 중에. 모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거예요, 지금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언제? 항상. 지금. 두 번째, 어디서? 내가 있는 곳에서. 자,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삶. 이 드라마틱한 삶. 이 삶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만약에 이런 기도가 없고 이런 경험이 없고 이런 간증이 없으면 저는 단정해서 얘기해요. 짝퉁입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짝퉁입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속고 살아요. 그래서 그 삶이 누려야 될 엄청난 특권과 무관하게 살아요.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걸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끊임없이 이 회복된 모습으로 살고자 결단을 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특히 일터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진으로 그 일터 현장에서 이 기도를 직접 할 수 있고 이 기도를 체험할 수 있잖아요. 이 영적 싸움에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두 번째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런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다.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확신입니까?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집회를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꼭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방황하는 사람들, 꼭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지금 절망에 빠진 사람들, 꼭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난감한 상황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이런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이 이제 유튜브 사역을 하시고 이런 걸 막 되게 중요한 사역이에요. 저도 그걸 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확신을 갖고. 자, 읽어볼래요? 다 같이 이게 무슨 뜻인지 시작!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요. 날마다. 수시로. 저는 간증이 너무 많아요. 드라마틱한 간증들이. 전 직원을 만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직원이 울어요. 아니 그 짧은 시간에 첫 만남서부터 울어요. 어떤 직원들은.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 보세요. 아니 누가 앞에서 감히 눈물을 흘립니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요. 쉽지가 않아요. 저도 당황스러워 어떨 때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삶에 대한 이 억눌림, 상처, 분노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비즈니스에서 이게 경험돼야 된다 생각해요. 고객을 만날 때, 거래처를 만날 때, 직원들을 만날 때 우리 이것이 경험돼야 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 두 번째도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자,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 고백이야. 그 다음은요. 다 같이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장꼬대 하실 정도로 하셔야 돼요. 자, 신앙생활은 뭐라고?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예,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70, 80이 넘은 학문의 영역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랄지라도 그래서 글을 못 읽는 분이랄지라도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경험되기 때문에. 어린아이서부터. 그래서 이 신앙은 왜 놀랍냐면 세상적 지위, 역할, 영향력, 경력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 이게 크리스찬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특권의 세계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초대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누려져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라냐?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시작. 네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가지의 변화. 저한테 강의를 들으셨던 분, 네 가지의 변화가 뭐예요? 자, 그래서 저는 복습을 매우 좋아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습을 할 때마다 너무 이렇게 감사한 게, 야, 우리는 이렇게 복습을 해야 작년에 배운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가지 변화가 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변화.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변화. 이게 바로 이 역사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수에 따라 이 변화의 깊이와 넓이가, 이걸 저는 뭐라 말하냐면 경건의 비밀이라 그래요. 다 같이 따라 볼까요?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은 뭐냐? 주님과 나만이 경험하는 비밀이에요. 옆 사람은 몰라요. 배우자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알아요. 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 만남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다같이 시작. 예, 그새 잊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변화. 시작.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뭘까요? 나와 너와의 관계의 변화. 시작. 다시 한번 나와 너와의 관계의 변화. 신앙생활은요, 나와 너와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요? 요 내용을 내일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죽었거나 병들었던 거예요. 그것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좀 이따 좀 간단히 더 설명하겠지만 성례의 역사로 말미암는 변화가 일어나요. 자, 세 번째가 있죠. 뭘까요? 나와 일터와의 관계 변화. 시작! 나와 일터와의 관계. 다시 한번 세 번째 시작! 이게 CBMC 회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그래서 나의 일터에서 직업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하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직업 가운데 나를 이 직업으로 인도했을까? 직업의 종류가 2만 개가 넘는데요. 근데 2만 개가 넘는 직업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오늘 오다가 아주 저는 이제 감동적인 시간을 좀 많이 경험했는데, 우리 이일모 장로님의 많은 이야기와 우리 박원석 회장님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 박원석 회장님이 올해 4월이었나 이게? 작년 4월이죠. 작년 4월에 큰 화를 당하고,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더 드라마틱한 건, 이 필리핀을 오게 된 이 30년 전에 어떤 사건과 이 지금의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이 변화의 이 과정 가운데 이런 것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직업 현장에서, 나와 직업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직업이 너무, 요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합시다. 그래서 직업은, 크리스찬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따라해볼까요? 직업은, 직업은 나의 직업은, 나의 직업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위한 도구이며 수단이며 통로입니다. 다 외웠어요? 다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나의 직업은, 나의 직업은 다시 한번 나의 직업은, 나의 직업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이웃 사랑을 위한 도구이며 수단이며 통로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와, 이게 가장 완벽한 직업관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많은 직업관이에요. 자, 첨수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직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도구이며 수단이며 통로입니다. 아멘. 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직업이에요. 그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직업은, 직업이 신앙이어야 되니까, 직업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도구이며 수단이며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이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한번 복습할까요? 다시 한번 네 가지 변화. 첫 번째 다시 한번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두 번째 변화. 다시 한번 두 번째 변화.
세 번째 변화. 에이, 이게 첫 번째는 직업이 없는 사람도 반드시 해야 될 거죠, 신앙이라면.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CBMC 회원들이 강가에서는 안 돼. 자, 네 번째가 뭘까요? 네 번째를 못 찾더라고. 제가 네 번째의 질문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 네 번째를 못 찾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사역을 해왔어요. 직업과 신앙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평생을 살아온 사역이었어요. 1988년도 이랜드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서 우리 그 박원서 개념처럼 저도 이랜드를 들어간 게 아주 드라마틱해요. 그냥 하여튼. 그래서 이랜드를 들어가서 88년부터 2002년까지 사목이라는 세계를 한국에서 최초로 경험하는 드라마틱한 일이 제게 일어납니다. 사목이란 그 한국에서 최초로 그 일을 제가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회사로 출퇴근을 하는 일을 14년을 한 거예요. 14년을. 그리고 이 사목이라는 일에 대한 개념과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사람들을, 목회자를 훈련시키셔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제가 이제 이걸 경험했는데 네 번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 아내를 통해서. 뭘까요, 그러면? 아, 역시 찾기가 쉽지 않아요. 건강과 나와 건강과 신앙과의 관계의 변화. 다 같이 시작.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뭐라 말할까요? 나와 건강과의 관계 변화. 다 이렇게 해봅시다. 나와 건강과의 관계 변화. 시작! 나와 건강과의 관계 변화. 네, 쉽게 말하면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건강이라는 관계, 나와 내 몸과의 관계 변화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몸의 건강과 신앙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관련이 있어요? 뭐예요, 이게? 그럼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뭐냐면요. 술, 담배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럴 때마다 좀 정말 당혹스러워요. 그럼 비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요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그럼 뭘까요? 나와 내 몸과의 관계 변화. 이거는 이따 저녁 시간을 기대해 보세요. 나와 내 몸과의 관계 변화. 저는 이제 남은 인생 중에 중요한 사역을 이걸 좀 하고 싶어요. 나와 내 몸과의 관계 변화가 뭐냐. 자, 고민해 보세요. 그게 답변이 뭔지. 자, 네 가지가 지금 얘기했어요. 네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나가 시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변화. 다시 한번 첫 번째 시작.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두 번째. 자, 세 번째. 다시 한번 세 번째. 네 번째. 나와 내 몸과의 관계 변화예요.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 내 몸과의 관계 변화는 내 몸에 대해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내 몸을 주셨는데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관리하는 기준과 원리를 모르면 내 몸이 망가져요. 저도 상당히 망가진 삶을 살았댔어요. 술, 담배를 안 하는데도. 그랬는데 제가 지금은 120세까지 살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몇 세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병, 이 무병이 중요한 거예요. 무병이. 병이 없이. 자, 자, 그 다음을 볼까요? 다 같이. 나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자신이 참포도나무고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가지인 내가 참생명 대신 참포도나무에 접붙임되는 사건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습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남. 자, 이거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볼게요.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자, 거듭나셨다고 확신하는 분은 아멘으로 답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거듭나신 분에게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됐는데 반드시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럼 질문 열매가 뭐예요? 또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일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제가 보통 이 얘기를 하죠. 여푼하고 나누기예요. 자, 지난주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나눠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당혹스러운 분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죠? 자, 왜 그럴까요? 열매가 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뭔데? 자, 그럼 옆에 분에게 질문을 던져놓습니다. 열매가 뭡니까? 시작! 열매가 뭡니까? 네, 우리는 질문은 잘해요. 그리고 그냥 묵상을 시작하죠. 자, 열매가 뭐예요? 어느 분이 답해놓을까요? 열매. 아, 이 복습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복습 중인데. 예, 네, 열매. 우리 박일기 형 회장님께서 새벽에 나가셔서 네. 새우를 사오시고. 우리 다 같이 뜨겁게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예, 열매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열매의 정의가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사례. 자, 성경이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다 적용되는 거야. 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가 짝퉁이라 말한 이거 이거야. 가지치기의 대상인 거예요. 아, 저는 장로인데요. 저는 권사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목사. 아니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선교사.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딱 한 가지예요. 근데 열매가 뭔데 너? 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네 열매가 뭔데? 이거야 지금요. 근데 열매를 모르겠다. 열매가 뭔지 모르는데 열매를 맺겠어요 지금? 자 그럼 다시 한번 열매가 뭐예요? 다 같이 뜨겁게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정답이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성경적으로,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자세히 성경 규절을 여기 다 실어줘야 되는데, 성경 규절에 나오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 실화, 가평, 온유. 아홉 가지 열매 들어가셨죠? 그죠? 근데 이것만 나왔냐?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나와요. 들어보셨죠? 그죠? 또 아가보에서 처음 익은 열매. 이게 여러분이 아는 구원의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 이것도 들어보셨죠? 또 뭐가 있어요? 빛의 열매, 의의 열매,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 성경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열매를 너무 강조해요. 왜? 반드시 맺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온 모든 열매란 단어를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묵상을 시작했어요. 그런 놀라운 발견했어요. 다 같이 열매란? 열매란. 다시 한번 열매란? 열매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 다시 한번 열매란? 열매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 자 이제 답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부터. 자 열매란? 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네, 그새 또 헷갈렸어요. 다시 한 번. 열매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 다시 한 번, 열매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 이 열매를 날마다 풍성하게 맺길 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눈빛도 바뀌어요. 너와 나의 관계가 바뀌어요. 일터에 있는 내가 바뀌어요. 거래처를 만날 때 바뀌어요. 부부관계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이게 열매예요. 이 열매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짝퉁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열심히 그래도 봉사하고 활동하는데요. 뭐 성경 공부도 하는데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걸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로 증명해요? 열매로. 이 열매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에요. 이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삶인 거예요. 다 똑같은 의미예요. 단 다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근데 안타깝게도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3, 4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인지도 몰라.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봉사하고 열심히 활동하면 이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철저히 속고 사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풍성히 맺어야 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거해야 돼요? 언제? 여기 테이블. 언제 거해야 돼요? 아, 그거야. 근데 이 항상의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 아침 일어날 때 꿈자리가 사납다는 사람 있죠? 꿈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꿈에도 주님과 동행하길 주님 원하세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 내가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하는데 눈을 뜨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 감동을 느껴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그 촬영했던 내용을 내가 막 꿈인지 생신지 하면서 이게 이제 감사일기에 한번 보내준 일이 있는데 막 하면서 깼어요. 야, 이 깊은 내용이 있었구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이걸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막 강의하다가 깬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강의 내용이 동영상에 담지 못했던 깨닫지 못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를. 때로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 눈을 뜨면서부터 내가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서. 근데 그 찬양의 그 감동과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침에 눈을 뜨는데 내가 이 땅에 있는지 그곳에 있는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경험하십니까? 이게 크리스찬의 특권이에요. 크리스찬의 특권. 잘 때나 깰 때나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뭘 경험한다고요? 주 안에 있는 삶을. 자 여기서 파란 글씨만 읽어볼래요?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뭘까요 이게? 열매란 스스로 노력해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잘못된 방법이 뭐냐? 나의 열정, 헌신, 인내, 결단이 신앙생활로? 이건요, 유교를 믿는 사람도, 이슬람, 불교 신자도 그렇게. 자, 그러면 신앙은 뭘까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를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nothing,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성령이 역사를 경험할 때만.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이 삶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삶. 자,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옆에 분에게 설명해 주세요.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예? 어떻게 한다고요? 예.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 우리 그렇게 되기를 간절한 바라는 마음으로 옆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힘차게 격려의 박수를 다 같이 옆 사람이 다 같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단을. 어떤 결단이요? 주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날마다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매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내가 가정에 있든지 이 신앙의 공동체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심을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삶,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경험합니다.